오늘 소개할 책은 아웃라이어입니다. 말콤 글래드웰 저술한 아웃라이어를 말콤 글래드웰이 저술한 아웃라이어는 여러 가지 표본 중에서 특별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웃라이어라 합니다. 멜콤 글래드웰은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우수한 저술인 백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공에 대한 혁명적 답은 신화를 뒤집는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1부가 시작됩니다. 1부 기회, opportunity, 기회, opportunity.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회, opportunity. 마태복음 효과, 마태복음 효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금도 같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무엇이냐? 멍청한 학생에서 천재 프로그램으로 탄생하는 데 있어서 1만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제3장. 위기에 빠진 천재들. 위기 천재라고 해서 꼭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 딜레마. 딜레마. 진퇴하나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다음에 제4장. 랭건과 오펜하임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랭건과 오펜하임은. 랭건의 비참한 어린 시절 이야기. 랭건은 어린 시절이 상당히 비참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마는 랭건과 그 차이입니다. 부유한 사람에 태어나서 좌절했던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산 레전시 레건 씨, 유산을 받은 걸 말합니다. 켄트기주 힐란의 미스터리. 켄트기주 힐란의 미스터리를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세히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이. 다음, 제8장.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는 숫자를 표기하는 음절이 영어는 길고, 또 동양의